안녕하세요, 바라던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할까 합니다. 물론 드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좀 지겨운 얘기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에어3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에어3만을 위한 메뉴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액티브트랙 때도 그랬고 전화가 와서 휴대폰하고 연결할 때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이런 거는 되게 불편하네요. 하나 둘 셋. 휴대폰을 연결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생기긴 하네요. 아무튼 물론 대부분은 저처럼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RC N2를 샀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장점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입한 게 태블릿 홀더. 이거 링크는 달아 놓을게요. 이왕이면 세트로 사셔야 됩니다. 태블릿하고 연결하는 선은 조금 더 길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여기 연결하는 것과 태블릿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와 그리고 연결선 그리고 넥 목걸이. 목걸이가 필요한 이유가 되게 무거워요. 목걸이를 안 한다면은 무거워서 사실상 조종이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목걸이도 꼭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를 올린 다음에 태블릿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엄청 큰 화면을 보면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엄청 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DJI Fly App을 연결했을 때 이 화면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요 다음에 이 카메라 화면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뒤로 가기가 바로 뒤에 있거든요. 요걸 눌러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DJI RC2 있잖아요. 조종기에 화면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는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한 번씩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됩니다. 요 창에서 여기 메뉴가 요쪽에 뜨거든요. 메뉴가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 뜹니다. 그래갖고 업데이트 뜨면은 그걸 눌러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고플라이. 고플라이를 누르시던지 이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화면 보는 거는 이건 뒤로 가기. 그리고 노멀 모드. 현재 모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멀, 시내,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모드가 현재 모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이륙 시 주의 필요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도 요 위에 뜹니다. 경고 메시지가 만약에 짐벌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걸 누르고 짐벌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고요. 뭔가 오류 메시지가 떴을 땐 그 오류 메시지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륙 허가됨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 배터리 표시되어 있잖아요. 배터리가 97%가 있고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정말 배터리가 없을 때의 양을 말하는 거고 파란색은 이동했을 때 안전한 거리까지의 배터리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이 점점 줄어들어갖고 주황색이 됐다. 그럼 주황색은 돌아오는 배터리를 생각해갖고 이때는 돌아와야 된다고 표시해주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정말로 없어가지고 강제 착륙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물론 리턴 투 홈이 떴을 때 바로 돌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드론을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낼수록 이 연두색이 없어지고 주황색이 점점 많아집니다. 돌아오는 배터리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배터리가 부족해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떴을 때 여기에서 취소하지 말고 돌아와야 해요. 안 그러면은 좀 엉뚱하게도 드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시간은 드론이 지금 이 배터리로 얼마만큼 더 나를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계산해갖고 알려주고요. RC는 말 그대로 우리 휴대폰 감도처럼 그 감도 크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거는 장애물 센서.
전후방,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센서가 살아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되면 지금 센서는 작동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스포츠 모드 했을 때 이게 빨간색이 변하죠. 드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좁은데 지나가야 된다, 여러 번 클릭해가지고 장애물 센서 끄는 것보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조심히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앞에 위성 개수 나와 있습니다. 하얀색이 되면은 이제 하얀색이 되면은 안정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위성 개수가 하얀색이 되기 전에 이륙을 해갖고 이동하다가 하얀색이 됐다. 그러면 하얀색이 된 순간 그 위치가 홈포인트가 되고 연결이 끊어지거나 리턴 투 홈 하면은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륙하기 전에 이 위성이 하얀색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륙하시면 이륙하는 그 자리가 리턴 투 홈 자리가 됩니다. 연결이 끊겼을 때도 거기로 오고 리턴 투 홈 버튼, 요 홈 버튼을 누르고 있어갖고 리턴 투 홈을 시켜도 이륙했던 자리 그 자리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웨이포인트를 사용하는 거, 요걸 누르면 웨이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걸 눌러서 이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고 계시면은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끝까지 올라가고 그때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 이륙을 시작합니다. 이륙하면은 바닥에서 1.5m까지 알아서 떠서 호버링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터치로 이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 표시 있죠? 지도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지도 안에서 다시 지도를 한 번 더 누르면 지도하고 보이는 화면하고 이렇게 체인지가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 확대하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다시 누르면 위치가 바뀌고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눌러가지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를 눌러서 더 작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북쪽을 바라보고 할 건지, 지도를 보통 보실 때 북쪽을 바라보고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이거를 N자 켜지게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크가 있잖아요. 화살표 마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계기판이 뜹니다. 이 계기판에 보는 방법은 내가 가운데 있을 거냐, 드론이 가운데 있을 거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가운데 있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얘를 기울면, 자, 잘 보세요. 얘를 이쪽으로 기울면 기울어지는 게 보이죠? 이쪽으로 기울면 기울어지는 게 보이고, 수평, 앞으로 기울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 뒤로 기울면 뒤로 기울어지는 거, 이런 식으로 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드론이 바라보는 위치 있잖아요. 드론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면 내가 가운데 있고 드론이 있고 이렇게 돌면은 드론하고 좋은 위치가 딱 이렇게 잡힙니다. 위치를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드론이 있는 쪽으로 바라봐 줘야지 전파가 잘 되잖아요. 그래갖고 드론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오류는 있는 것 같아요. 드론 위치하고 드론은 여기 있는데 지금 이쪽에 드론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H자는 높이, D는 거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하는 속도, 거리로 이동하는 속도, 상승하는 속도, 상승하강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위에 나오고 거기에 따른 거리가 아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4K 60프레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4K 뭐 30프레임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4K 60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니 3 프로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에어 3만 집중할게요. 뭐 저장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체 기본적으로 저장 공간이 8기가 있어요. 그래서 8기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장 공간을, 아니면은 SD카드 넣었던 SD카드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취소하는 방법은 그냥 위에 누르면 취소가 되고 이렇게 해상도도 위에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EV는 노출값이에요. 한마디로 EV를 눌러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노출값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인물을 찍을 때 지금도 카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웠다가 좀 환해지잖아요. 이게 오토로 해놓은 카메라의 특징이죠. 인물을 중심으로 했다면 인물의 피부에 따라서 색상을 맞춰주는 거예요. 배경이 날아가도 인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색상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것처럼 여기에서 조종을 해줄 수가 있어요. EV를 쭉 올려갖고 굉장히 화사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카메라를 잘 몰라도 바로 그냥
노출감만 바꾸셔서 화사한 인물을 찍어주시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EV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프로 모드,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두워졌거나 갑자기 환해지거나 그러면 이 프로 모드를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눌러서 오토로 바꾸시면 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냥 오토로 사용하시고 수동 모드로 하는 거는 ND 필터를 받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토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아래 거는 여기 영상 녹화하는 버튼은 이거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녹화가 꺼지고요. 녹화 중에 그 카메라는 못 바꿔요. 3배줌 카메라로 쓰다가 녹화하고 1배줌으로 이동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화 끄고 1배율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AF는 오토포커스, 그리고 매뉴얼 포커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는 거 오토포커스로 쓰시고요. 요것도 프리엘의 ND 필터를 받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건 다 얘기를 드렸어요. 메뉴를 볼게요. 메뉴를 눌러갖고 보시면은 안전 탭이 가장 중요해요. 안전 탭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에서 비행 보조라고 해서 장애물 회피 동작이 있습니다. 우회, 정지, 끄기. 이거는 그림처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정지할 거냐, 알아서 피해갈 거냐, 끄기를 할 거냐, 그겁니다. 끄기는 쓰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시내 모드로 좁은 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때는 이렇게 끄기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노멀 모드나 시내 모드나. 스포츠 모드는 원래부터 꺼지니까요. 아무튼 그럴 때 왜 빼놓고는 웬만해가지고 끄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끄기를 사용했다 해도 바로 정지나 우회로 바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실수로 이거를 꺼놨다는 거를 까먹고 비행하다가 사고 나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우회나 정지나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지를 주로 쓰긴 합니다. 정지가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우회 옵션은 표준이 있고 고급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해 봤잖아요. 상승하면서 아까 전에 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급으로 바꿔 놓으시면은 이 상승하는 게 꺼지기. 표준은 장애물을 가다가 만나면은 상승하면서 위해가 없다면 상승하면서 이렇게 회피합니다. 가장 안전한 게 하늘이잖아요. 드론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가고 고급으로 간다면은 상승 없이 그냥 옆으로만. 고급으로 하면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피해 가지고 갑니다. 확실하게 고급이 영상을 사용하는데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레이더 지도 표시는 장애물이 가까이 왔을 때 이 화면에 띵띵띵 거리면서 이 빨간색 표시, 주황색 표시가 나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에어3는 모든 방향에 장애물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띵띵띵 소리는 볼륨을 줄이셔야 돼요. 그거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최고 고도는 500m, 1000m까지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500m까지밖에 허용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500m로 알아서 자동으로 바뀔 거고요. 최대 거리는 상관없고요. 최대 거리를 잡아놓으면은 얘가 170으로 잡아놓으면 170 이상 가면은 이제 빨간색이 뜨면서 더 이상 스로틀을 조종이 안 돼요. 조종이 더 멀리 못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DJI 제품이고 안전이 돌아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거리 제한은 딱히 두지 않는 걸 바라요. 리턴 톰이 최적화하고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은 내가 설정한 고도까지 무조건 올라갔다가 내 머리 홈포인트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프리셋이고요. 고급 RTH는 전방이 모든 방향에 장애물 센서가 있는 매빅하고 에어3만 있는 제품인데요. 알아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무조건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면서 잘 옵니다. 확실하게 빨리 와요. 고급 RTH 최적이. 매빅3 때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멀리까지 보면서 거의 40m 전에서 이렇게 비행 경로를 바꿔가면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어요. 리턴 투 홈 할 때 센서가 켜져 있으니까 저거는 분명히 피해갈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피해가가지고 놀랬습니다. 그냥 최적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동 RTH 고도는 무조건 100m 이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150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150까지 잡아놨는데 가장 높게 와서 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디에서 비행할지 몰라도 그냥 가는 데마다 뭐 가는 데마다 가로등이 30m밖에 안 되니까 뭐 30m 가로등 위로만 올라가면 되니까 아니면 뭐 빌라들 있는 데면 빌라들 위로만 가면 되니까 그 정도 높이만 설정해 놓으셔도 되는데 입구 살려면 내가 리턴톤 고도를 매번 바꿀 거 아니라면은
높게 해놓는 거를 추천드려요.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요걸 눌러서 비행 중일 때 요걸 눌러서 이 자리로 홈포인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도에서 바꿀 수도 있고 조종기 버튼을 누르면 내 조종기가 있는 이 위치가 홈포인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컴파스 정상, IMM 정상 있는데 컴파스 캘리브레이션도 필요하면 눌러서 시작 누르시면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되고요. IMU도 자세거든요. 자세를 이렇게 놨다가 옆으로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걸 쫓아 하시면은 됩니다. 컴파스 캘리브레이션 필요, IMU 그 오류 뭐 그런 식으로 뜹니다. 그때 가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정보는 다른 것보다 셀 뭐 이렇게 전압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는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고 배터리 사이클 수 이게 4회라고 써져 있잖아요. 0부터 100까지 다 쓰고 나면은 1사이클이 돈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4사이클 돈 겁니다. 이걸로 중고 거래하실 때 사이클이 몇 번 돌았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조 LED는 켜기 끄기 자동이 있습니다. 보조 LED는 아래 바닥에 있는 LED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LED. 요 LED를 켜기, 아니, 비행 중에 될까? 보조등 켜짐. 아무튼 이거는 자동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밤에 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는 옵션이고 요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도 센서를 장착해서 낚시 드론 낚시에 사용하는 거는 봤습니다. 자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기체 전면 암 LED라고 하는 게 요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 요거에 대해서 켜기 자동 그냥 켜기는 계속 켜져 있는 거고요. 깜빡깜빡 거리고 자동으로 하면은 영상을 촬영 중에 녹화 중에는 저게 깜빡이를 안 씁니다. 그리고 GEO 잠금 해제는 이거는 비행이 금지된 곳에서 비행을 풀 수 있는 건데 뭔가 좀 복잡하고요. 내드론 찾기. 내드론 찾기는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비행 장소, 얘가 GPS가 끊어지는 장소가 이렇게 지도에 나와요. 확대하면서, 이렇게 확대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웬만해가지고 그 GPS에 끊긴 곳에 드론이 있으니까 꼭 확대를 하시고 가시고요. 깜빡임 및 신호 시작이 있습니다. 에어3는 팬이 있잖아요. 냉각을 해주기 때문에 전원이 저절로 안 꺼져요. 미니3 같은 경우는 켜져 있으면 전원이 저절로 꺼집니다. 그래갖고 가까이 가신 다음에 여기 깜빡임 및 신호 시작을 누르시면 소리가 나요. 여기에서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니까 기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 고급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신호 끊김 RTH 리턴톰 이렇게 했던 홈포인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바꾸신다 하면 뭐 실내 비행을 하셔가지고 바꿔야 된다. 하강으로 바꾸거나 호버링으로 바꿨다. 그러면 꼭 아까 전에 장애물 센서처럼 꼭 끝나고 나서 바로 RTH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연결이 끊겼을 때 다시 돌아오거나 연결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리턴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톰은 필수예요. 요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프로펠러 정지라고 해갖고 비상시에만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모으고 있으면 비행하다가 모으고 있으면은 뭐 비상정지 할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걸로 기억을 해요. 예전에 한번 실험해봤던 것 같은데 쓸 일은 없는 거고 에어센스라고 해서 이 경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유인 비행기 그런 데랑 통신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뭐 경비행기가 지금 주변에 있다 하면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것처럼 드론하고 이런 비행 물체 뭐 비행 장비들하고 위치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센스 안전이 제일 길어요. 안전이 제일 길어갖고 말이 많았고 이제 제어로 갈게요. 그래갖고 미터법 1초에 몇 미터를 가느냐 그게 미터법이고 킬로미터법은 1시간에 몇 킬로를 가느냐 그거죠.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법이 편하니까 킬로미터법을 추천드리고요. 피사체 스캔은 드론이 이륙한 상태에서 피사체 스캔을 이거 킬 수가 있습니다. 켜놓으면은 사람은 사람으로 자동차는 자동차 버튼은 보트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을 때 더하기 버튼이 생겨요. 지금 피사체 스캔이라고 있어갖고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를 피사체를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 피사체를 확인하고 배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더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인식을 시킬 수 있게 편하게 인식시킬 수 있게 그렇게 피사체 스캔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 EXPO 설정은 이걸 눌러가지고 아까 전에
어제 바로 영상에서 나왔죠. 최대 수평속도 43km. 노멀 모드로 했을 때 최대 속도는 43km까지 나오고, 뭐 상승속도 이런 식으로 일반일 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PO라고 이 짧은 곡선 있잖아요. 이렇게 곡선, 이 곡선이 가운데에 있다가 이렇게 밀었을 때 얼마만큼 힘을 갈 거냐. 우리가 악셀레이터 밟을 때 일정하게 가지는 않잖아요. 요만큼 절반을 밟았을 때 속도하고 요만큼 밟았을 때 속도하고 다르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치, 요 롤, 위아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했을 때, 조금 했을 때 그때의 부드러움의 차이를 여기에서 조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내가 이 기체의 장인이 되겠다, 에어3는 내 분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만 요거에 대해서 건드려 보시고, 물론 건드렸다가 망했네 라고 했을 때 여기 아래 보시면 초기화가 있습니다. 현재 설정 초기화, 요걸 누르면 되니까 뻥 터지고 그러질 않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 보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좀 짜증이 나실 수 있어요. 나는 에어3랑 한 몸으로 살겠어 라고 하시는 분만 하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 기본적으로 돼 있는 노멀 씬의 스포츠 모드의 그 속도에 내 손가락을 맞추는 거를 추천드려요. 개인 EXPO를 바꾸는 이유는 내 손가락의 기체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 짐벌 모드에서 팔로우 모드하고 FPV 모드가 있습니다. 팔로우 모드는 말 그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가만히 있죠.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돌려도 정면을 잘 보고 있습니다. 흔들림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FPV 모드를 키잖아요. FPV 모드를 치면은 얘가 수평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잡아주고 그냥 같이 돌아줍니다. 이렇게 FPV 모드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FPV 모드고요. 영상 녹화 잘 되고 있지? 걱정이 돼. 지금도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휴대폰하고 연결했으면 전화가 영상을 찍다가 많이 끊겼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안 끊기고 잘 가고 있습니다. 짐벌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짐벌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떴을 때 하시면 돼요. 눌러가지고 자동하시면, 수평으로 된 곳에서 자동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수평을 잡아주고 짐벌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0점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짐벌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짐벌 중앙복귀 누르시면은 정확하게 아래 누르시면 앞에, 보통 이거는 C1키 있잖아요. DJI RC2를 사용하신다면 C1키, DJI RC를 사용하신다면 이 펑션키를, 여기 있는 펑션키를 눌러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펑션키 두 번 누르면은 아래 보고 짐벌 중앙복귀를 두 번 누르는 걸 바꿨었어요. 한 번은 크루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한 번 눌렀을 때 짐벌 중앙복귀가 됩니다. 조종기에서 휴대폰 충전 중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전을 해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지금 보면은 95%, 여기에서 누르면은 충전 중으로 바뀌면서 충전 중 아님으로 뜨는데, 아마도 휴대폰 충전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지금 눌러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 맞춤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DJI RC2 같은 경우는 커스텀 버튼이 밑에 두 개가 있어요. C1, C2가. 그러기 때문에 좀 여유스럽고, 커스텀이라고 자기가 입맛대로 버튼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좀 폭이 크다면은 DJI N2 같은 경우는 펑션키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갖고 펑션키를 눌러가지고 중앙복귀를 시키던지.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크루즈를 쓰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한 번 눌렀을 때 크루즈 컨트롤 되게 하고 두 번 눌렀을 때 중앙 복귀하게 하고 그렇게 사용하겠어요.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은 말 그대로 조종기의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모든 게 다 설명대로 하시면 돼요. 그림 따라서. 그리고 비행 튜토리얼은 누르시면은 다시 한번 튜토리얼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카메라에 보시면은 색상, 뭐 보통 HLG, D로그 M 하는데, 그냥 동영상만 얘기를 드릴게요. 사진 같은 거 말고 동영상에서 휴대폰으로 편집하신다 그러면 보통으로, 색상은 보통으로 하시고요. LCD 같은 경우는
밝은 걸 더 밝게, 어두운 걸 더 어둡게, 이렇게 색상 표현이 좀 더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D로그 M도 그렇고 편집이, 후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 간단히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보통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딩 형식은 H264, 265가 있는데 둘 다 결론은 별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압축률에 대해서 H265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니까 H265 쓰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별반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만약에 D로그 M을 사용하신다,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트라고 해가지고 럿을 색 보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요거를 끄시면 색 보정이 안 들어간 그 밋밋한 물 빠진 느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컬러 디스플레이 어시스트를 켜서 내가 보는 게 제대로 된 색감으로 보이는지, 제대로 된 색감으로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동영상 자막은 좌표, 속도, 위치 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막 파일이 엄청 거슬릴 거예요, 영상을 쓰신다면. 그래가지고 꺼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깜빡이 반지는 자동으로 하시고요. 깜빡이 반지는 플리커 현상 있잖아요. 형광등 같은 거 했을 때 플리커 영상을 자동적으로 잡아줘요. 자동으로 하시면.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켜시면은 요 옆에 밝은 게 얼만큼 있고 어두운 게 얼만큼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프로 보실 줄 아시는 분은 보시면 되고요. 과다 노출 경고는 말 그대로 밝게 나와서 여기는 색상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 너무 밝다 하는 곳을 빗금 쳐갖고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 빗금 쳐갖고 보여주는 게 보이죠? 여기 하늘도 그렇고 형광등도 그렇고 그런 데는 색상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고 빗금을 쳐줍니다. 이런 거 보고 노출을 조절하시면은 좋긴 해요. 아까 전에 EV 보셨죠? 노출값 바꾸는 거, 사람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바꾸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보실 줄 아시는 분, 필요하신 분은 켜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격자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 구도 잡는 이 그리드 체크무늬, 그리고 요 사선으로 해갖고 격자선 이런 거를 보고 구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화면도 자동 녹화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센터만 딱 총싸움할 때 그 센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잡아주는 것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크레벨은 MF 모드 매뉴얼 포커스에서 그 빨간색 윤곽을 좀 잘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노폼으로 하면은 매뉴얼 포커스로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매뉴얼 포커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빨간색이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걸로 보면서 이제 초점을 맞추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오토포커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미안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알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하시면 되고요.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선명도 노이즈 감소라고 있습니다. 선명도를 높이면은 이 윤곽이 좀 칼같이 이렇게 잘릴 거예요. 그래갖고 선명도를 낮추면은 뭐 인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쁘게 보려고 이 블러 많이 넣잖아요. 흐리게 피부 같은 거 좋아 보이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이즈 감소는 그 밤에 이 노이즈 생기는 거, 영상에 그 지글지글한 느낌, 그거를 없애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밤에 촬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런 옵션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내부 저장 장치, 외부 저장 장치 해갖고 포맷 눌러서 포맷 하실 수 있고요. 위에 포맷, 그리고 폴더명 맞춤 설정, 파일명 맞춤 설정 해갖고 눌러보시면은 DJ000으로 시작하는데 이거를 내가 바꿀 수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녹화 중 캐시는 캐시라고 해가지고 녹화본을 떠요. 내가 동영상을 녹화하면은 SD카드에 저장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상들이 굉장히 작은 화면으로 적은 용량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래갖고 2기가까지만 쓸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하시면은 꽉 차면은 이제 옛날 거를 지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2기가만 쓰겠다 하면 2기가 꽉 차면 또 옛날 거부터 지우고 그러겠죠. 녹화 중 캐시는 켜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추락을 시켰을 때 찾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 왔어요. 전송은 볼 거 없고요. 전송은 그냥 듀얼 밴드로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저에게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전혀 모르겠어요. 뭐 정보 같은 경우는 이름 바꿀 수가 있어요. 에어3 해가지고 바라 바라던 에어3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꿀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 이름 얘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라던 이라고 해놓으면은 바라라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내 거랑 연결할 때 그냥 숫자만 나오면 드론이 여러 대 있을 때 숫자만 나오면 이게 어느 거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름 정해놓으면 좋고요. 모델명은 에어3. 그 기체 펌웨어 업데이트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시면은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요거를 안 눌러도 아까 전에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대기화면에서 필요하면은 거기에 떠요. 따로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는 꼭 눌러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펌웨어, 앱버전, 뭐, 플라이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업데이트 확인도 눌러보실 수 있고요. 시리얼 넘버. 공장도 초기화, 모든 데이터 삭제 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 하면은 이제 기체, 비행 컨트롤러, 뭐 조종기,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리얼 넘버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촬영을 했는데 얘는 팬이 돌아가면서 꺼지지 않고 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팬이 없는 드론이었으면 촬영하다가 중간에 꺼졌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에어3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내가 아는 꿀팁들 같은 거 있으면 또 같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실내에서 했지만 아무튼 요거는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에어3에 RC-N2를 구입하셨다면 꼭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태블릿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사용해야지만 얘의 장점이 좀 부각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휴대폰 연결한다면은 DJI RC2를 구입하시는 게 더 현명한 소비가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어3에 관심이 있거나 에어3를 구입하셨거나 에어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Home point updated.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